둘, 셋! Plus everything! Hello, we are P1 Harmony! 네, P1 Harmony는 Plus One Harmony를 합성으로 팀과 하나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란 의미입니다. 네, 저는 P1 Harmony 기호입니다. 맡은 역할은 리더랑 보컬입니다. P1 Harmony 임탁입니다. 팀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1 Harmony 지용입니다. 랩과 보컬 그리고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P1 Harmony 종섭입니다. 팀에서 랩이랑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P1 Harmony 태호입니다.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P1 Harmony 소울입니다. 랩과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첫 컴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기대되는 것들도 많고 저희가 데뷔하면서 처음 경험해서 배웠던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한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컴백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뭔가 저희가 첫 번째 앨범이 끝난 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보다 확실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약간 뭐랄까 살아나는 듯한 느낌? 뭔가 좀 에너지도 올라오고 조금 더 막 약간 아직 컴백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더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컴백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은 좀 더 확실히 힙합 기반을 좀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적으로는 좀 더 1집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자, 목소리를 쓰자, 겁내지 말자 라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세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This Harmony라는 영작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살짝 이 세상에서 이제 그 구조화를 아는 단계? 알아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은 좀 더 이제 적극,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자스러운 시스템들을 깨내고 부숴서 나가자! 좀 다 같이 연기돼서 겁내지 말자! 라는 의미를 좀 더 담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겁나니는 공격적인 랩과 그리고 리드미컬한 R&B 하모니가 멋지게 어우러지는 곡인데요. 저희가 작사에 참여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작업한 곡이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개인의 자유를 좀 억압당하기도 하고 사회에 만들어져 있는 틀에 갇혀져 있어서 사회에 그런 억압되어져서 남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음악이 저희 본업이기도 하고 음악은 또 언어를 넘어서서 또는 언어가 더해져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업인 음악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평등은 꼭 뭐 큰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소하게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제 성격 자체가 그런 약간 불평등한 거나 공평하지 못한 것들을 좀 보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불평등하다라고 말을 먼저 꺼낼 것 같고 다음부터 뭐 제가 불평등을 당했든 아니면 제 주위 사람들이 불평등을 당했든 그런 일을 다시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찾거나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대에 오르면 좀 저희가 사이렌도 그랬듯이 좀 고난이도의 퍼포먼스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안 하면 근육 같은 곳에서 다칠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연습하면서도 좀 조금씩 다친 적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원들은 몇 번만 봤죠, 회원들.
많이는 못 봤지만 뭐죠? 그 있어요. Meditation? 명상? 명상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명상. 뭔가 무대하는데 다른 생각 안 하게 하는 그런 집중하게. 네. 뭐 저 다른 생각이 나니까 그냥 이거 사고 싶다 그런 거 안 나게 그냥 그 무대만 집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hy do you take yourself down? 그냥 너무 사실 클리셰하긴 하지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하는 일에서는 되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일상이 하루하루 빠짐없이 되게 인상 깊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는 일에서 되게 자부심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신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뭔가 저희가 저희 음악을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좀 더 많은 되게 큰 관객한테 제 음악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2021년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팬덤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고 저는 신인상도 했으면 좋겠고 파이팅! 첫 번째로 먼 나라에서 저희 피어남은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직접 만나뵈진 못하는데 진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면 많은 팬 여러분, 태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뵈고 소통하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P1 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top feeling that. That's a model, never tell me. Yo, yeah, yeah. Yo, not it, not it. Yo, go.